지난달 개장한 KTX 광명역의 도심공항 터미널. 이곳을 이용하면 수속 시간을 포함해 인천공항까지 2시간 4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광주 송전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1시간 37분.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 도착하면 출국 심사와 수화물을 맡기고 발권 등 항공기 탑승 수속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는데 10분이면 가능합니다. 단, 비행기 출발 3시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제 짐도 맡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리무진 버스를 타볼까요?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50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탑승 수속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선 간편 심사만 마치면 전용 패스트트랙을 통해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안 검색만 거치면 바로 공항에 꽂힌 면세점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7개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운영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미주 노선의 운영 시기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더욱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된 인천국제공항. 올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